하숙집 외동딸이 인류대학에 다니는 엘리트 하숙생을 사랑했습니다. 말 한마디 걸지 못한 채 홀로 키우는 수줍은 사랑.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곤 그의 밥그릇에 밥을 곱빼기로 눌러담거나 밥 속에 계란 프라이를 몰래 묻어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. 하숙생은 그 깊은 마음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고 딸의 가슴앓이는 하루하루 더해만 갔습니다. 일기장만이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얘기 상대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일기 속 마음들이 남학생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. 몹시 피곤한 모양이군. 어? 아니 근데 이건 뭐지? 하숙집 딸의 마음을 훔쳐본 그는 고민했습니다. 학력차, 나이차, 그리고 기우는 집안, 주위의 반대가 극심할 건 불을 보듯한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꺾지 못했고 그는 결국 그 수줍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. 의절까지 하겠다는 부모의 반대가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었지만 그는 헤쳐냈습니다. 마침내 결혼식 날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아버지의 팔을 낀 신부가 천천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. 어이구 참, 저 어떻게 된 거야 저게? 어머 세상에, 신부가 다리를 많이 전해?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으로도 감추지 못한 소아마비. 다리를 저는 신부에게 예식장 붉은 주단길은 너무 멀고 너무 길었습니다. 그때 신랑이 성큼성큼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. 아버님, 제가 좀 일찍 데려가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가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해녀 들릴세라 신부를 번쩍 안아들고 주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. 신부의 두 팔은 행복한 꽃물이 번지고 수군대던 객들은 모두 일어나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.